예? 얘들이 내가 원래 기다린 끝에 보고 오는 거야. 중학생이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자녀권 아니라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다 이해할 수 있죠?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부모님의 눈초리는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남편 중학교 다도 본교장에 다니고 있는 한 마음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마이크 여기 있어요. 마이크 미리 키시고. 한 마음양,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어때요? 잠깐.
아주 조금. 아 그럼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고르신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아, 이 노래를 고르시면 아버님께서 눈물이 콸콸 쏟아지실 것 같나요? 아, 조금. 조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딱 선곡하는 거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요. 학부모님들 생각해보세요. 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올라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저 이제부터 노래를 부를 건데요. 목포의 눈물 부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노래일까요? 인순이의 아버지 들어보시죠.
한 마음형 아버님 손 한번 싹 살짝 흔들어 볼까요? 아 아버님 어떠세요? 눈물이 찔끔 나셨나요? 눈물이 찔끔 나셨나요? 아니에요 안 나셨대요. 한 마음형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요?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제가 뭐 이렇게 노래를 하러 다니거나 하면 오빠가 항상 일을 이렇게 스쳐두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난 이렇게 너무 좋아.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들어가보세요. 자, 공수철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동적이죠 여러분. 네, 제가 또 이런 거 좀 잘 만들어요. 아버님 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저는 이번 다도청소년 실용음악캠프 몇 번째일까요? 맞추신 분? 자, 네 번째 나왔습니다. 네 번째. 또 다른 거 없으니까 전 몇 번째 참여하고 있을까요? 네 몇 번째요? 네 정답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 이 캠프에 한번 참여해보고 있어요. 한 몇 년 참여한 것 같죠? 맞추신 분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칭찬 스티커 한 개. 또. 네, 칭찬 스티커 두 개 드릴게요. 네, 나중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주 연합에서 오셨습니다. 주작 밴드 앞으로 오실게요. 아니 저는 약간 좀 질투가 났는데 그 주작 밴드 있잖아요. 왜 주작 밴드예요? 뭐 주작이 제가 알기로는 뭐 불의신 뭐 그런 의미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요? 진짜요. 책에서 봤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작 밴드 몇 번째 참여하고 있죠? 네 번째.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몇 번째요? 네 번째. 네 번째 사회 캠프에 네 번째 참여하는 베테랑 팀입니다.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할까요? 한번 밴드 소개는 했으니까요. 오늘 무슨 노래 부를 건지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럴 줄 알았죠? 마이크 미리 켜놔야 된다 했어요. 아, 제가 아까 예선할 때 어떤 노래 불렀는지 아시는 분? 네, 저 뚜두뚜도 불렀는데 그냥 본선에서도 그 분위기 딱 몰아가가지고 뚜두뚜두를 또 부를 건데요. 제가 그때 한번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이 노래 중간에 Hit you with the 하면 어떤 걸 해달라고 했죠 제가? 네, 이번에도 똑같이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Hit you with the 하고 말 뚜두뚜두뚜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와서 춤추셔도 괜찮아요. 좋아요. 노래가 신나곡이라서 딱 지금 하늘 색깔도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하니까 앞에 나와서 춤도 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거짓말을 잘하시네요. 하늘 색깔이 뭐요? 춤추기 좋다고요? 네, 그러면 바로 무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앞에 나와서 춤추셔도 된대요. 눈치 눈치 랩 하면 픽 우.
해주시면 좀 더 감정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꺼주세요. 네, 와, 여러분 연륜이 느껴지시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한테 연륜이 느껴진다니.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뭐야, 이런 대회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유리하구나. 아니요. 초등학생이 본선까지 올라왔다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 다 버리실걸요?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주중앙초등학교의 소예림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중앙초등학교에서 온 소예림입니다. 저는 달라달라 출발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있지인데요. 여러분들 있지의 달라달라 하면 지켜보시죠. 난 뭔가 달라 달라 예. 아, 좋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이거든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네. 좀 더우니까 제가 살짝 욕심을 줄이고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 왕운중에서 오셨네요. 김나영 친구의 잘가라인데요. 오, 뭐야 이거. 오, 이것도 혹시 소품인가요? 실제인가요? 실제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러면 잘 가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마이크. 아. 저
음악을 잘하는 거 벌써 없대. 거의 나오면 어쩌